하는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그냥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저도 왜냐하면 또 지난 또 두 번이나 챔피언을 했던 선수 예. 때문에. 자, 첫 번째 조입니다. 자, 좌측부터 실루엣만 보여가지고 아킴 윌리엄스, 저스틴 로드리게스, 하산 모스타파, 어우 솔즈 올리바 주니어 엄청 커졌네요. 스티브 쿠글로. 와, 솔즈 올리바 주니어 엄청 커졌네요. 진짜 근데 허리통도 약간 굵어지긴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아킴 윌리엄스는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했고 작년 올림피아 탑6죠. 사실 계산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아킴 윌리엄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하산 모스타파가 92년생이래요. 제가 예전에 잘못 소개한 적이 있는데 92년생으로 지금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시합을 뛰고 있어요. 뉴욕 프로 때부터 그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디 프로를 우승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나와 있죠. 자, 좌측부터 아킴 윌리엄스가 베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킴 윌리엄스가 확실히 상부 쪽에서의 중앙 부하 저스틴 로드리게스 또한 베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시즌이 그만큼 길었죠. 하산 모스타파도 마찬가지고 솔지 올리바 주니어는 확실히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스티브 쿠글로보다 큰 듯한 느낌도 언뜻 네. 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런 지명을 가져왔는데요. 스티브 쿠글로 같은 경우는 텍사스 프로에서 이안 벨리오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팬들이 깜짝 놀랐던 인물인데 솔지 올리바 주니어 진짜 엄청 커졌네요. 야, 이번 시합을 진짜 칼을 갈고 준비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솔즈 올리바 주니어가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읽어낸 것 같습니다. 와, 야, 재밌네요. 벌써 첫 번째 라인업만 봐도 솔즈 올리바 주니어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야, 오픈 바디빌더로서의 그런 사이즈 증량의 모습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솔즈 올리바 주니어였고요. 지금 이 1조에서는 저는 솔즈 올리바 주니어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이상적이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었어요. 아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는 아킴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짝은 아쉬운. 네,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자, 두 번째 줍니다. 이안 벨리어, 모하마드 엘맘, 이승철 선수, 닉 워커 옆에 있네요. 맥스 찰스. 자, 오, 이승철 선수. 야, 다이어트 상태가. 자, 좌측부터 맥스 찰스. 닉 워커, 이승철 선수, 모카메드 엘맘, 이안 벨리어입니다. 첫 번째 줍니다. 니고코의 니고코 살벌한데요. 와, 니고코가 진짜 무시무시한 93년생의 선수라고 보기에는 니고코 정말 미쳤습니다. 어떻게 지난 뉴욕 프로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니고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코. 아, 자, 저 잠시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썸네일을 한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니고코, 썸네일 교체가 안 되겠네요. 지금 상태에서 라인업을 잡다 갑자기 백더블을. 자, 백더블. 와,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조에서는 이안 벨리어와 니고커, 또 이승철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아, 맥스 찰스도 생각보다 오늘 좋은 모습. 네,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성적의 기복이 좀 큰 선수라서. 아, 사람들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자, 이승철 선수도 확실히 포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닐힐이랑 훈련하면서 많이 개선을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 심사가 마무리됐고 이제 선수들의 개인 포징입니다. 와, 재밌네요. 자, 2조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가 다 나온 거죠? 예, 모든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선수들의 사전 심사 개인 포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니워커의 모습이 네. 말이 안 되네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진짜로 뭐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썸네일을 좀 바꾸고 있으니까 해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뉴욕 프로 챔피언들의 모습이 굉장히 오늘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니고커, 그리고 이안 벨리어, 서지 올리바 세 명 다 뉴욕 프로 우승자 출신이거든요. 세 명 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스티브 쿠클로의 개인 포징. 자, 스티브 쿠클로입니다. 소방관 출신 바디빌드로도 좀 유명하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썸네일을 좀 교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 부분을 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티브 쿠클로가 2019년에 6등한 이후로 그때보다 좋은 모습은 상대적으로 안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아, 스티브 쿠클로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보디빌 심판들 저지들도 사람인지라 이제 선수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이제 그 발전된 모습의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칠 시에는 분명히 이제 저진 부분에 이제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올해 이안 벨리어에게 한 동수 밀리면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게 안 되겠네. 요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썸네일 교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스티브 쿠글로 개인 포징지에서 아마 지금 올림피아 아마 아놀드 클래식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뭐 최종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한 선수는 이례적으로 지금 올림피아 퀄리파이드를 못 땄다고 해도 네.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다는 특권을 주기로 했죠. 자, 니거커가 22살이 아니라 93년생입니다. 하고 네. 나이로 29이겠네요. 이승철 선수 기대 이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롤롤롤롤님 감사합니다. 네, 엄청난 사이즈로 나온 서지오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또 포징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선수 독특하고 클래식하게 또 포징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서지오 올리바 주니어가 근데 확실히 증량적인 부분에서 좀 더 채워가는 느낌이에요. 프레임도 워낙 크고 팔다리도 길기 때문에 저 프레임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었는데 작년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런 큰 사이즈로 무대에 오른 서지오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증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솔제 올리바 스스로도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셔닝이 준비가 안 될 만한 무대는 나오지 않겠죠. 항상 후면 하체 부분의 다이어트 상태는 훌륭하고요. 등 근육이 항상 약점으로 질타를 받던 선수인데요. 너비감으로 좀 많이 확실하게 채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제 올리바 주니어, 더 미스 솔제 올리바의 아들입니다. 자, 후면 포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솔지 올리바 주니어 또 빅마우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말이 많은 선수기도 한데요. 그만큼 본인의 실력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더 보여주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지 올리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훌륭하게 오스큘라에서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여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아버지의 시그니처 포즈 솔지 올리바 주니어였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 본인의 모습에 자신감이 충분히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유전 어디 안 가죠? 맞습니다. 부자가 보디빌딩을 계속 하고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꽤 많죠. 네, 지금 라브라다와 리라브라다 몇 분이 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000분이요? 5,000명이 가까이 되시는 분이 1시까지 안 주무시고 시청을 가지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와, 핫산 모스타파입니다.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92년생 바디빌더입니다. 6,000명이 가까이 되시는 분이 오고 핫산 모스타파의 베스트를 사실 기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시즌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데 여기서 푸에토리코 프로에서 3등을 기록했죠. 3등을 기록했고 그렇죠. 푸에토리코 프로에서도 3등을 기록했던 선수고요. 평상시에는 안경을 자주 쓰고 있는데 무대에서만큼은 나세르가 생각나는 아, 또 같은 이집트 출신이에요. 네, 이집트 출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나세르 엘손바리 역시 안경 쓴 또 5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프로페서라는 별명이 있었죠. 하산 모스타파 확실히 좀 시즌을 오프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즌을 올림피아도 퀄리피케이션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시합을 많이 떼가지고 시즌을 오프하고 좀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태세로 돌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올림피아에 진출할 때까지 프로쇼를 뛰겠다고 하는 욕심은 알고 있겠지만 사실 오픈 보디빌더들이 시합을 많이 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수분도 많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하산 모스타파 복부도 완벽하게 컨트롤되지 않은 듯한 모습인데요. 사이즈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박차감이 엄청 상당한데. 네. 진짜 뭐 하산 모스타파를 뭐 이승철 선수도 보시고 정말 거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드래곤 슬레이어에서 훈련하시면서. 중동 선수들은 신기하게 가슴이 안 좋은 선수가 처음 가슴이 항상 뭐, 예, 가슴하고 뭐. 다음 선수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네. 오픈 네, 저 시즌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자, 다음 선수입니다. 자,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인디 프로를 우승하고 뉴욕 프로에서는 니고코를 상대로 2위를 기록을 했었죠. 전 더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 압둘라 코치와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작년 올림피아 10위 탑10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우, 혹시 그럼 1번 포즈 잡을 때 저 개인적으로 빅터 마르티네즈가 떠올라요. 아, 네, 네. 그런 쉐입이나 플로우가 빅터 마르티네즈를 연상케 할 정도의 1번 포즈인데요.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컨디션의 기복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네. 와, 좋네요.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오픈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프레임이 좀 큰 편이에요. 이 특히 백포즈에서 굉장히 너비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와, 근데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베스트는 인디 프로가 아니었나. 첫 번째 시합이었던 예. 예, 뉴욕 프로에서도 약간 등에 쥐가 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레스프레드를 못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텍사스에서도 그러면서 2등을 기록했죠. 예. 자, 저스틴 로드리게스. 아, 텍사스 프로는 안 나왔어. 이안 벨리어랑 스티브 구글로랑 저기 다른 이제 선수가 이제 탑3였기 때문에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시그니처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매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캐나다에서 프로카드를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나왔던 그런 아마추어 시합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챔피언십.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나왔던 쇼에서 예, 오버롤로 우승을 했던 모습이 아키밀리암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아키밀리암스가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에 가까울 때는 이제 뭔가 좀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등도 그렇고 전면도 그렇고 밑집 예, 쪽에서 뭔가 수분이 많이 차는. 아키 윌리엄스가 푸에토리코 프로에서 꽤나 훌륭한 모습을 가져왔고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예. 네. 사실 6등이라는 등수를 할 거라고 네임 밸류만 봐서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올림피아에서는 정말 드라이하게 나와가지고 또 6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코치가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올림피아 이후에 코치를 다른 저스틴 밀러라는 코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네, 개인적으로 아킴의 베스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킴 윌리엄스가 등이 약점이긴 하지만 뭐 컨디셔닝을 준비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묻히게 할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규정 포즈 위주의 포징을 선보이고는 아킴 윌리엄스고요. 자. 확실히 코어 쪽에 힘을 주고 있는데도 좀 흐릿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6,000명이 보고 있으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킴 윌리엄스였습니다. 아, 이게 클래식 피지크와는 다르게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좀 기대했던 선수들이 베스트로 못 나오는 사례가 조금 있네요. 네, 절반의 선수가 지금 개인 포징을 완료했고요. 여섯 번째 선수로 아마 이안 벨리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이안 벨리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안 벨리어 지금 두 개의 프로쇼를 이미 우승을 했죠. 템파 프로와 텍사스 프로를 우승하면서 이미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냈고 아놀드 클래식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다리의 힘을 좀 놓치는 모습들을 저번에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텍사스 프로에서 컨디셔닝 상태는 뭐 이안 벨리어의 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방이 몸에 존재하지를 않고 있어요. 또 후면부에서도 네, 둥근을 네. 와 저 둥근이 거의 손등 정도의 스킨 상태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들 정도로 이안 벨리어 뭐 디테일은 떨어질 수 있지만 등 근육의 두께감이 또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안 자신감 있어요. 아우, 니거코와 대결할 만합니다. 아, 윌리엄 보락이 나왔으면 아쉬움이 더 드는데 등 근육 굉장히 띡합니다. 두껍습니다. 물론 예쁜 체형의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안 벨리어는 보디빌딩,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이 지녀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 상태와 사이즈를 지닌 선수죠. 사이 체스트는 언제 봐도 정말 빈틈이 안 보이는 그런 포즈인 것 같아요. 윗가슴에 대한 약점 문제도 많이 해결된 모습이고요. 대퇴 분리도 굉장히 좋은데 좀 놓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복근 디테일도 나쁘지 않네요. 네. 힘을 줬을 때는. 어우, 야, 좀 더 오래 잡아주지 않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안 벨리어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가 어떤 선수일지. 자,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 아, 맨즈 오픈 바디빌딩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모카메드 엘맘입니다. 인디 프로부터 이 선수 역시 시즌이 굉장히 좀 길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몬스터 짐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 사이즈가 좀 커진 듯한 모습인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모하메드 엘맘 선수 계속해서 또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예. 프로쇼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템파에서는 조금 이제 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는데 다시 한번 컨디셔닝을 잡은 듯한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합을 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몬스터 짐 프로에 출전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또 되게 개성 있는 춤을 추는 포즈를 취했는데 그런 모습들은 요새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모하메드 엘맘 선수 백더블 바이셉스를 시즌이 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나쁘진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포스트 콜아웃에 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자, 모하메드 엘맘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부 쪽 상체 죄송합니다. 상부 쪽의 어깨나 가슴 매스가 좀 더 찬다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코어가 굉장히 짧고 약간 좀 두껍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복근의 선명도가 조금 더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선수입니다. 그 밖에는 저는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하메드 엘맘. 자, 계속해서 포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어가 굉장히 짧아요. 짧으면서 또 두꺼워요. 네.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또 짧으면서 두껍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싶은 모하메드 엘맘입니다. 이승철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6,600명이 보고 계세요 지금. 와, 저 제 채널이 맞나 싶어요 지금. 새벽 이게 1시에 보디빌딩을 6,600명이 본다고요 여러분들. 보디빌딩을. 와, 진짜 보디빌딩을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6,600명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한번 해주시면 네. 보디빌딩에 대한 발빠른 정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승철 선수입니다. 자, 이승철 선수. 와, 다이어트 상태에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클래식한 포즈를 많이 준비하고 포징을 또 오래 잡는 것 같아요. 지난 시합보다. 아, 좀 정면에서 보고 싶은데 구도를 하필 또 이렇게 하네요. 예, 자, 이승철 선수 사이드 체스트. 또 해외 보디빌더 선수들도 많이 언급을 했던 이승철 선수인데요. 네, 어우, 다이어트 상태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어우, 드디어 야, 후면 부분에서 포징을 또 클래식하게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승철 선수. 와, 둔부의 다이어트 상태도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요.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승철 선수가 이제 퍼스트 콜아웃에 저는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자, 지금 라인업 안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승철 선수에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승철 선수라면 충분히 퍼스트 콜아웃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후면부에서 와, 우리가 저기 제이 커틀러 TV에서 봤던 그런 그 포즈를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계세요. 네, 정말 확실히 복부 컨트롤도 굉장히 깔끔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 듯한 이승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뭐 대퇴 분리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앱더미런 사이 외국 사극의 다이어트 상태까지 굉장히 깔린 겁니다. 자, 마지막은 정적인 포즈를 굉장히 길게 잡아주시고 계시네요. 포즈를 되게 좀 길게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발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우, 머스큘러까지 이승철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면은 보디빌딩 채널로서 여러분들께 발빠른 보디빌딩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을 하신 분들이 거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우승 후보죠. 자, 이제 니거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미가 떨어진다는 피드백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네. 지금 니거커를 보세요. 보디빌딩의 기초인 근육의 강도와 사이즈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요. 포징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의 코어를 가늘어 보이게 할 수 있는 니거커입니다. 자, 측면 포즈, 사이드 체스트 포즈. 자, 아직도 이제 어깨 부분의 보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깨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백 부분에서도 또 피드백을 둔부와 햄스트링 컨디션이 지난 뉴욕 프로 때보다 살벌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백 더블 바이셉스 두께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등 근육의 디테일이랑 너비 역시도 니거커 정말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수들을 다 봤을 때 저는 니거커가 우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제이 커틀러 맞네요. 네. 차세대 제이 커틀러란 말이 맞네요, 진짜로. 어떻게 매번 그 약점 부위로 이제 피드백을 받는 부위들을 보완해서 항상 나오고 그냥 나오는 법이 없어요. 네, 보완을 해서 나옵니다, 자꾸. 그냥 나오는 법이 없고요. 앱도미널 앤 사이 포즈 역시도 이제 니거커의 강점인 포즈가 돼버렸어요. 허리가 굵더라도 복근의 모양이나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육 강도 보세요. 제이 커틀러가 보여주었던 혓바닥을 내미는 포즈, 제이 커틀러가 보여주었던 포즈까지 와 니거커 엄청납니다. 야 모습을 크랩 모스터 머스큘러는 안 보여줬지 않았나요? 예, 네, 근데 이번엔 또 크랩 모스터 머스큘러까지 보여줬네요. 야 제이 커틀러를 믿는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또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선수 맥스 찰스입니다. 자, 맥스 찰스의 포징이 끝나면 퍼스트 콜아웃이 불린다는 점 여러분들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 찰스는 밀로 사치프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퇴의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았던 상체 프레임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체중이 굉장히 또 많이 나간 선수고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커요. 네. 어깨 프레임이나 이런 사이즈가 네, 맥스 찰스의 베스트라고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지난 템파 프로에서 맥스 찰스의 베스트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렇죠. 등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컨디셔닝에 대한 부분에 난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등 근육에는 확실히 약점인 부분인데 리에니가 또 포징을 수정하는 걸 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맥스 찰스 포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방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근육의 강도가 이런 선명도가 니거커에 비해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또 바로 비교화 되는 부분이죠. 다음 선수로 나왔기 때문에 정면 하체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확실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맥스 찰스 물론 전면에서 뽑혀지는 등하고 후면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등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자, 복근이 정말 큰 강점인 선수인 것 같아요. 약간 경량급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특히 가슴 근육의 스플릿. 예. 자, 맥스 찰스 선수 머스큘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콜아웃이 과연 어떻게 될지 다들 예. 기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콜아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6,700명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새롭게 보시는 분들 트포이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보디빌딩 채널로서 여러분들께 발빠른 소식과 다양한 보디빌딩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이 이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대중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녹화 파일을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게 될지. 자, 퍼스트 콜아웃을 대기하고 있는 10명의 선수들입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 와, 쉽지 않네요.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니까. 자, 니거코는 벌써 뭐 1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중들의 이미 화면을. 팬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 스티브 코글로, 솔지 올리바 주니어, 이안 벨리오, 니거코. 이 4명의 선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스티브 코글로가 먼저 불렸습니다. 어? 솔지 올리바 주니어를 안 불렀네요. 이 4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인데요.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 스티브 코글로, 이안 벨리오, 니거코. 이 4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탑4 선수들입니다. 자, 오,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탑4에 불렸어요. 아, 스티브 코글로가 이번에는 이안 벨리어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가요? 예, 스티브 코글로 아놀드 클래식 우승하면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지만 또 니거코가 옆에 또 있네요. 아, 니거코 보세요. 한눈에 봐도 퍼스트 콜아웃에서 확연히 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창에 니거코 얘기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니거코 진짜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티브 코글로와 이안 벨리어는 장단점이 비슷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자, 레스 프레드 포즈입니다. 이안 벨리어가 오늘 다리에 힘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제 힘을 못 주셔서. 이게 사실 아놀드 클래식에서 포징이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거든요. 자, 이안 벨리어와 니거커의 첫 번째 대결이죠. 그죠? 예. 둘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니거커가 1위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네, 감히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울 수가 없네요. 이제 스티브 코글로와 이안 벨리어가 이제 오늘 이안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네, 니거커 주상도 굉장히 작네요. 또 오픈 선수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자, 니거커가 중근의 강도가 또 약점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뭐 전혀 그런 모습을 이안 벨리어 등도 두껍다고 생각을 했는데 니거코 만만치 않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티포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좌측부터 저스틴 로드리게스, 스티브 코글로, 닉 워커, 이안 벨리어입니다. 와, 쉽지가 않습니다. 와, 이게 진짜로 보디빌딩 자체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와, 7,000분이 보고 계시네요. 와, 진짜 드디어 7,000명을 채웠습니다. 7,000분 정말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에서 이 복부가 노출되는 포즈로서 맨조폼 보디빌더들이 약점으로 많이 드러내는 포즈인데 이 4명의 선수 모두 깔끔하게 복부를 안으로 집어넣는 모습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자, 네, 더미널의 다리가 오늘 분명히 나쁘지 않고 좋은 모습인데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텍사스 프로에서 피드백으로 분명히 왔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도 그 이제 론 해리스가 얘 언급을 할 정도로 그 피드백이 왔던 부분인데 예, 이안 벨리어가 이게 사실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반면 니거코는 포징을 딱 세팅하고 전혀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없네요. 분명히 근데 이제 프레임이 확실히 스티브 코글로나 이안 벨리어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안에서의 니거코의 모습 정말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하네요. 네, 니거코와 윌리엄 보나게 대결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 나머지 콜아웃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지 올리바 주니어가 포스트 콜아웃에 안 불린 게 니거코 나머지 선수 다 불렀습니다. 자, 좌측부터 아킴 윌리엄스, 하산 모스타파, 솔지 올리바 주니어, 모카메드 엘만, 이승철 선수, 맥스 찰스 선수입니다.
총 6명의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킴 윌리엄스랑 모하메드 엘맘이랑 스위칭이 되고요. 아킴 윌리엄스 바로 중앙에 자리 위치를 합니다. 어떤 시합에서든 퍼스트 코너에 드는 선수들이지만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다르죠. 네.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퍼스트 코너에 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위치가 있네요. 아, 핫살을 가장자리로 밀어버리는 저지들입니다. 자,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아킴 윌리엄스가 있고요. 아, 마크스 찰스를 네, 이승철 선수의 자리를 바꿨고요. 어? 저지들이 뭐하는 스위칭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인데 네, 뭐 무슨 스위칭을 아니 아킴을 완전히 빼버렸네요. 저징에서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아킴 윌리엄스보다 컸나요? 그게 예. 근데 또 파이널에서 네. 와, 또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맥스 찰스나 모하메드 엘만보다 이승철 선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모하메드 엘만하고 아킴 윌리엄스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파이널은 또 모른다고 하는데 이미 사전심사 베이스로 파이널을 채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심사를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 콜아웃 불렸고요. 솔지 올리바 주니어 진짜 크네요. 네. 프레임을 갖춘 선수가 사이즈가 이제 채워져서 나왔을 때 확실히 크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승철 선수를 왜 중앙으로 안 넣는지 저는 이게 제 대한민국 선수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근데 퍼스트 콜아웃 네 명에 안 불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하 참. 자, 백더블가 있었습니다. 좌측부터 하산 모스타파, 모하메드 엘맘, 설지 올리바 주니어, 아킴 윌리엄스, 맥스 찰스, 오븐 포킹님 감사합니다. 이승철 선수까지 총 6명의 선수입니다. 세컨 콜아웃입니다.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 이승철 선수의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지난 올림피아에서도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셨는데. 자, 솔지 올리바 주니어 진짜 넓네요. 넓어요. 근데 자존심 많이 상할 거예요. 네. 니거커랑 또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세컨 콜로 어쨌든 빠졌기 때문에. 네.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저지들의 이런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의 저지들을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 클래식 피지크도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물론 뭐 우리 저지들의 의견들을 존중하는 게 맞죠.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하복부를 조금만 더 컨트롤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자, 마지막 페이버릿 머스큘러 포즈입니다. 오픈의 장벽이란 정말 높습니다. 네. 올림피아 수준의 라인업인데 이렇게 해서 사전 심사를 모두 종료시키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콜아웃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7200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게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픈 총 10명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아놀드 클래식은 이제 초대 형식의 이런 시합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나요? 전영등님 감사합니다. 현득씨 감사해요. 자, 더 진행이 되나요? 한 번 더 부르네요. 솔지 올리바 주니어를 플러스에 불렀고요. 이안 벨리어, 스티브 쿠글로랑 니거커를 탑2로 본 것 같아요. 네. 스티브 쿠글로랑 니거커를 확실히 탑2로 본 것 같고요. 아킴과 저스틴 로드리게스, 솔지 올리바 주니어, 이안 벨리어 이 4명의 선수를 탑3에서 3, 4, 5, 6, 6위까지 본 것 같습니다. 3위부터 6위의 선수를 본 것 같아요. 자, 아놀드 클래식 무대 3위부터 6위 선수들의 비교 심사입니다. 우측부터 솔지 올리바 주니어, 이안 벨리어, 저스틴 로드리게스, 아킴 윌리엄스입니다. 자,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가득 차 있는 아놀드 클래식 무대입니다. 자, 아킴 윌리엄스. 저 아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파이널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선수예요. 일단은 이안 벨리어와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위치를 바꾸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시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 시사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아킴이냐 설지오냐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어떤 분을 중앙에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디빌딩 수준이 말도 안 되게 상향된 듯.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자,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근데 저스틴 로드리게스 좋네요. 제가 처음에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둔부도 잘 갈라지는 것 같고요. 최초에는 제가 확실히 잘못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지 올리바 주니어. 자, 계속해서 조금 더 넓게 선수들 포진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확실히 자리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백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자, 이안 벨리어 등을 너무 짜내는 듯한 네, 모습이기도 잘 하고요. 잘 올펴치는 모습입니다. 이 라인업에서는 이안하고 저스틴이 확실히 중앙의 자리를 지킬 만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만, 올림피아가까지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놀드 클래식과의 차이가 2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등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등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훈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놀드의 한국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멋있는 일이고, 또 이승철 선수 개인 베스트의 모습과 가깝지 않습니까? 저스틴의 오늘 모습이 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저스틴이 프레임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잘했을 때 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안 벨리어는 솔직히 본인의 욕심보다는 조금 덜 미친 듯한 그런 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텍사스 프로에서는 스티브 코글로를 상대로 우승을 또 해냈기 때문에 니고커와 스티브 코글로의 대결이 다시 한번 콜아웃에 불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머스큘라 포즈까지 3위부터 6위의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아웃이 마무리되었고요. 조명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지오 올리바가 저희가 예상했던 모습과 좀 반전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니거코와 스티브 코글로의 탑2 콜아웃입니다. 스티브 코글로가 근데 프레임이랑 이런 사이즈 면에서는 니거코를 약간 조카로 만들어버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니거코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과 키 안에서 꽉 찬 모습과 근육의 강도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자, 저지들이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스티브 코글로는 이안 벨리어는 제쳤어요. 그죠? 근육의 강도가 다르긴 합니다, 확실히. 또 니거커가 뭐 확실히 백의 근육 강도가 다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더 좋은 것 같나요? 스티브 코글로와 니거커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실 사이즈와 프레임을 이제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분들이 많이 안 보긴 하는데 그 부분도 또 배제를 해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니거커의 키가 171cm로 알고 있습니다. 5'7'으로 알고 있는데. 자, 라인업. 5'7이면 171cm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규정 포즈. 네. 이제 스티브 코글로가 182cm 정도 되고요. 확실히 이제 복근을 짜내고 있는 니거커의 복근 선명도가 더 뛰어나긴 합니다. 자, 프런트 레스프렛 포즈. 레이츄에님, 감사합니다. 풀보님, 감사합니다. 자, 프론 레스프렛 포즈. 자, 다음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자, 니거커에서 완성도 높은. 니거커가 확실히 그 뉴욕 프로에서 단점으로 일컬어졌던 가슴과 어깨의 볼륨감을 더 채워서 나왔어요. 후면부에서도 이제 채워 나왔는데, 야, 이 젊은 선수가 계속해서 매년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니거커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올해 당장 올림피아에서도 탑5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렇죠. 탑5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하디 추판이나 비슷한 기회에 윌리엄 보나기랑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네. 그래서 오늘 보냐기 못 나온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장신혜 선수랑 비교하는 거 말고 동일한 키선상에 동일한 키선상에 있는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윌리엄 보나기나 하디 출판과 이제 대결을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하디 출판은 뭐 올림피아에 나오지만 뭐 올림피아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둘째 주죠. 네. 자 스티브 쿠글로와 닉 워커의 네, 탑2 대결인데요. 근데 또 쿠글로는 포징을 하면서 몸이 또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인가요?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건가요? 같이 느끼시 예, 수분을 배출하면서 또 몸이 선명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하체에서 특히나 예. 그리고 닉 워커가 저번 뉴욕 프로 때 파이널 때 오히려 몸이 덮였다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사 피드백이 사전 심사 때보다 파이널 때 몸이 덮였다. 근데 이제 스티브 쿠글로 같은 경우는 파이널 때 또 좋게 나오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널 때까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롤리가 수분을 빼서 네, 롤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니버커 같은 경우는 네, 파이널 때 좀 덮여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죠. 어? 65,000원 누구시죠? 지금 못 본 것 같은데요. 김훈 씨랑 아 태동 씨가 아 김훈 씨랑 태포인이 고생 많아요. 아 태동 씨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안악이라는 맛있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 황태동 씨입니다. 자 백더블 바이스에서 저지들이 포징을 한 라운드 더 보고 있네요. 그만큼 저지들도 어려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포징의 안정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훈련부에서 조금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티브 쿠글로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때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 자, 스티브 쿠글로가 사이즈랑 프레임이 사이즈랑 프레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니거코 좋긴 좋습니다. 사이즈와 프레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니거코에게 눈이 많이 갔다가 지금 스티브 쿠글로에게 다시 눈이 좀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복근의 선명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결할 만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이널이 약 7시간 뒤에 또 열리기 때문에 네. 자, 머스큘라 포즈까지 취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어깨 프레임 보세요. 쿠글로 몸이 점점 더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몸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포징을 하면서 확실한 건. 아 이렇게 해서 사전 심사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완전히 종료가 되었고요. 쿠글로 확실하게 리안 벨리어는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전 심사 마무리 되었고요. 바로 녹화 파일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파일은 클래식 피지크와 맨조폰 보디빌딩에 한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처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파이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